자, 이병옥 골프는 무슨 골프다? 싸가지 없는 골프. 왜? 위아래가 없어. 절대의 수비 이병옥 골프 학교. 네, 지금 파4 홀입니다. 오르막까지 포함해서 한 400야드, 한 360m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가지 지금 50강을 통해서 옥스윙 레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스몰 미들 빅스윙도 있고, 그리고 뭐 젖혀 때려, 뭐 어깨파, 허리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실전용 구령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접어 펴라고 그랬습니다. 접어 펴. 근데 접을, 제가 보통 접으라고 하면 이게 뒤집으면서 접는 분들이 있어요. 뒤집으면 안 되고 그대로 힌징 형태로, 왜냐면 백에서 내려올 때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젖힌 상태, 젖혀 접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펴만 쭉 하면 스피드에 따라서 뭐 빠른 사람은 피니시까지 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멈추게 될 것이고. 자, 코스에 왔을 땐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 저는 그냥 벙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벙커 보고 치겠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접어 펴. 당연히 공이 센터에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다가 페어웨이로 들어올 겁니다. 접어 펴. 아주 잘 나갔죠? 그러니까 뭐 피니쉬가 풀 피니쉬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접어 펴가 빠르면 훅 넘어가고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좀 할 수 있는 힘이라면 멈추게 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지금 제가 파4홀에 와 있습니다. 거리는 400야드니까 뭐 한 365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샷을 할 때 여러분들 막 그 티박스를 막 생각을 하면 와가지고 이거 기준으로 막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침에 풀 깎는 아저씨가 막 바빠갖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늘 티잉그라운드에 집중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프리샷 루틴을 잡아서 에이밍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은 여러분께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병옥의 옥스윙은 어드레스는 공손히 숙이는 그런 공손히, 그리고 샷할 때는 버르장머리 없이 사가지 없이, 왜? 그냥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와 그 다음에 접어 펴를 딱 연결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잖아요. 아래에서 위로는 스윙의 리듬을 느끼는 거고 접어 펴까지 가면 파워 히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어웨이에서 우측으로 출발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그러한 구질이 만들어집니다. 왜? 옥스윙이니까. 또 하나 유념하실 거, 백스윙 때 클럽 페이스 뒤집지 말고 숙인 형태 그대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인데 접어 펴를 병행을 해서 갑니다. 접어 편대 아래에서 위로. 아주 잘 날아갔습니다. 네, 지금 100m 정도 남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골프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운동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왜 싸가지가 없냐?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없어 이놈들이. 골프는 뭐만 있어요? 아래 위만 있어요. 아래 위만 있어요.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조선시대 4대주 해가지고 이놈이 자식이 위아래가 없어 말이야. 이래가지고 맨날 공을 못 치는 건데 싸가지가 없어 골프는. 아래 위만 있어요. 그래서 늘 스윙을 할 때는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 100m 정도 남았는데 핀 보면서 보고 아래서 위로 이런 식으로 스윙하면 굉장히 정확한 샷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께 짧은 퍼팅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린에 올라왔을 때 퍼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어드레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잡는 상태에서 뭐 어깨는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러한 셋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퍼팅은 그렇게 셋업에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아요. 물론 뭐 어깨 정렬, 뭐 발 정렬, 무릎 정렬, 허리 정렬해서 잘 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스트로크 방법을 살짝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한 가지만 외우세요. 아래에서 위로. 오늘 제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이 퍼팅 할 때 퍼터조차도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그러면 퍼팅 스트로크 할 때 크기를 맞추고 아래서 위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할 때 걷어올리는 느낌이긴 하지만 아래서 위로 스트로크를 이렇게 하면 딱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늘 어프로치, 퍼팅, 아이언, 뭐 우드, 드라이버 모두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옥스윙에서의 접어 펴와 콤비네이션으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파3를 공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파3 가서 굉장히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그날에 그 우리 잔디 깎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린키퍼들한테 운명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돌 하나 이렇게 던져놔 버려. 이렇게 그렇게 팍 던져놔 버리면 요거에 맞춰갖고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티인그라운드에서 티박스가 어떻게 돼 있건 간에 이거 보고 들어가서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뒤에서 전체적인 루틴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정렬이 되고 샷을 할 때, 자, 이병옥 골프는 무슨 골프다? 싸가지 없는 골프. 왜? 위아래가 없어. 모든 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골프.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아, 조만간에 뭐가 하나 터지겠구나. 또 옥 선생이 뭐 하나 터뜨리겠구나 하나 생각하지만 백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그게 코킹이건 힌징 형태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맞춘 상태, 이게 어떻게 건 무시하고요. 그리고 옥스윙 본 다음에 아래서 위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린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